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탑 금요 성공 스쿨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샤르노즈 마스터 김남희 인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애터미는 모든 행사의 시작을 사원으로 제창을 합니다. 여러분 큰 소리로 사원 제창을 하시겠습니다. 사원 제창 준비! 얍! 사원 시작! 영혼을 영혼을 소중히 소중히 여기며 여기며 생각을 생각을 경영한다. 경영한다. 믿음에 굳게 믿음에 서며 서며 겸손히 겸손히 섬긴다. 섬긴다.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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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자. 아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정말 여러분들께서 성공을 하시고자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 모이셨는데요. 나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크게 박수 한번 쳐볼까요? 네. 여러분 모두 모두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요, 성공 세븐 코어 중에서 사업 설명과 후속 관리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 강사님께서는요, 전직 헤어 디자이너이셨고요. 지금은 애터미에서 정말 멋진 성공자로 우뚝 서셨습니다. 그래서 억대 연봉자 이상의 어떤 성공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의 애터미에서 멋진 성공하신 우리 김민성 스타마스터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사님을 여러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스타마스터 김민성입니다. 사장님들 반갑습니다. 네, 저녁 식사들은 맛있게 하셨나요? 저는 쉐이크로 맛있게 먹었습니다. 우리 헨리포드의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남이 시작이고 함께하는 것이 발전이며 계속 같이 일하는 것이 성공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애터미 사업이 똑같은 것 같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만남으로 시작돼서 계속 함께 하면서 계속 일을 했을 때 우리가 다 같이 성공을 할수 있는 사업이 애터미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오늘 강의할 내용은 성공의 8단계 중에 사업 설명과 후속 관리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들하고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공의 8단계와 세븐코아는 반드시 우리가 실천을 했을 때 오토 판매사도 빨리 될수 있고 성공을 빨리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배웠냐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공의 8단계 중에 명단 작성과 제품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소비자를 구축을 했으니까 소비자 구축을 해서 이제 애용자로 만들었고 그분들을 이제 사업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사업 설명을 내가 할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업 설명은 필수인데요. 사업 설명에는 회사 소개, 그리고 우리 박한길 회장님의 양력, 제품, 마케팅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업 설명을 할줄 알아야 누구를 언제 어디서 만나든지 그분들을 사업자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내가 쇼트 플랜을 할때 잘할 수 있냐 그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한번 만나서 하고 두번 만나서 하고 계속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사업 설명을 기본적으로 할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밖에 나가서 1대1로 쇼트 플랜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사업 설명은 우리가 지금 늘 하는 그 사업 설명 1시간짜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소비자를 만났을 때 그분의 니즈에 맞게 작게 10분짜리, 15분짜리, 20분짜리를 내가 만들어서 그분들에게 맞게 쇼트 플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달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내가 계속 연습하고 반복하고 했을 때 어느 순간이 달인이 되는 시간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내가 걸어 다니는 CEO이기 때문에 애적 자세,
내적 자세를 갖추고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언제든지 내가 마케팅에 대해서 풀줄 알아야 그분들을 사업자가 만들 수 있고 사업이 쉽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짧게 저의 사업 설명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회사는 우리 애터미는 전 세계 글로벌로 유통하고 있는 유통 회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네트워크 마케팅 중에서 매출 1위를 하고 있는 애터미 회사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 시작돼서 전 세계 글로벌로 우리가 지사가 오픈이 되고 있는데 현재 22개국에 나가 있는 유통, 글로벌 소싱, 글로벌 세일즈를 하고 있는 유통 회사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소싱, 글로벌 세일즈는 뭐냐면 우리 애터미는 한국 제품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정말 좋은 제품을 애터미에 런칭을 시켜주면 애터미가 전 세계 유통하고 있는 세일즈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전 세계 글로벌로 나가고 있는데 22개국에 지사가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회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까 들은 회사 소개에 대해서 모든 것이 동영상 하나로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동영상이나 블루베리를 동영상을 굉장히 우리 사람들이 많이 활용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애터미 제품은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 책을 읽어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는 애터미 사업을 하기 전에 네트워크 마케팅 책을 먼저 읽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트워크 마케팅이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걸 저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의 책에는 뭐라고 써져 있냐면 생활 필수품이야 되고 제품이 좋고 싸야 고객이 자발적인 재구매를 했을 때 시스템 소득으로 연금을 만들 수 있어서 3대까지 상속이 된다라고 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애터미 제품을 딱 썼을 때그 책하고 똑같았습니다. 우리 박한길 회장님께서 네트워크 마케팅에 경험도 있고,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의 리더스 클럽 회장직도 역임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제품을 어떤 제품을 런칭을 해야 되고 어떻게 마케팅을 풀어가야 되는지를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애터미 제품은 우리가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을 가지고 정말 좋은 제품을 싸게 파는데 소비자들에게 모든 제품에 포인트가 있어서 그거를 우리가 사서 쓰고 했을 때, 돈으로 환산해서 다시 소비자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가성비 좋은 것뿐만 아니라 가심비까지 확 잡아서 고객들이 진성 소비자가 떠나지 않게 애터미가 그런 제품만 런칭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또 나가서 우리가 제품 전달을 했을 때 고객들이 그래요. 우리가 이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소비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장님이 애터미 사업을 하니까 그렇게 다 좋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러는데요. 이걸 설명해 주면 쉽더라고요. 우리 회사는 일품일사. 한 회사에 정말 많은 회사 한 회사에서 많은 제품을 유통하지만 그 회사에서 제일 좋은 제품만 우리가 선별을 해서 애터미에 런칭을 한다. 그래서 일품일사.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제품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굉장히 고객들이 이해를 쉽게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우리는 고객들을 우리가 이제 제품이 너무 좋고 싸기 때문에 고객들을 위해서 우리가 제품들이 우리가 다른 제품 백화점이나 예를 들어서 노드샵에서 제품을 사게 되면 어때요? 반품이 되나요? 안 되죠. 노드샵은 3일 이내에 반품을 했을 때 반품을 해줍니다. 근데 애터미는 3개월 이내에 다 쓰고 내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제품을 다시 반품을 하거나 했을 때100% 반품을 해주거나 아니면 다른 제품으로 교환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비자 중심 경영을 하기 때문에 CCM 인증을 받은 회사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면 소비자들이 빨리빨리 이해를 할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지금 애터미에는 495가지 정도의 제품이 런칭되어 있는데 아자몰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애터미 몰과 아자몰에서 우리의 일상생활이 전부 다 끝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마케팅을 보면요. 우리 회장님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최고 직급자도 가보셨고,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의 리더스 클럽 회장직도 역임을 하셔서 우리 애터미를 창업을 하실 때 다른 네트워크의 안 좋은 패러다임을 완전히 장점으로 다 바꿔서 네트워크 마케팅의 역사를 애터미가 새로 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정말 새로 썼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 여러 회사가 있지만 다른 회사에 있는 게 우리는 없고 다른 회사에 없는 게 우리는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게 없냐면 우리는 진입비도 없고 유지비도 없습니다.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은 내가 사업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얼마치 물건을 한꺼번에 확 사야 사업자가 될수 있는데 애터미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유지비가 있는데 한 달에 얼마치씩 내가 사서 유지를 했을 때내 밑에 일어나는 포인트를 나에게 인정을 해주는데 우리는 유지비가 없기 때문에 내가 필요할 때 그때그때 그때 사서 써도 내가 맞을 때까지 인정을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업은 바이너리 두 줄입니다. 다른 네트워크는 어때요? 6줄, 9줄, 12줄 아니면 3줄 이렇게 많은 줄을 해내야 되기 때문에 능력 있는 사람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애터미는 바이너리 두 줄이기 때문에 능력이 없어도 상관없고 내가 많은 지식이 없어도 상관없고 네트워크의 경험이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이너리 두 줄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무한 단계 무한 누적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여기에 또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능력이 없으면 내가 아는 지인 아니면 몇 단계로 딱 끊으면은 능력 있는 사람이 그 안에서 나왔을 때 내가 성공을 할수 있는데 우리는 무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100단계, 1000단계, 만단계 어디에서 내 밑에 사업자가 나와도 다 나에게 인정을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무한 누적. 내가 30만 포인트가 되고 좌측에 30만 포인트, 우측에 30만 포인트가 되었을 때 이제 첫 수당이 나에게 나오는데 우리는 내가 그게 맞을 때까지 그러니까 한 달도 괜찮고 두 달도 괜찮고 맞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게 맞으면 빙고해서 화요일날 우리가 돈을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한 가지는 우리가 글로벌 원마케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한국에서 시작됐지만 지사가 22개국에 나가 있는데 미국, 일본, 대만, 싱가폴 그 어디에서 나의 파트너가 나와도 다내 걸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아는 지인이 중국에 없어도 미국에 없어도 일본에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 스폰서의 인맥이나 나의 파트너의 인맥이나 전 세계에서 다 나와도 다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은 너무나도 쉽고 글로벌로 다 뻗어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상한선이 있어요. 상한선은 어때요? 다른 네트워크는 합법적인 회사는 35%를 가지고 풀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한선이 없을 경우에 먼저 시작하신 분들은 돈을 많이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시작하신 분들은 별로 가져갈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한길 회장님께서 상한선을 딱 정했어요. 그래서 먼저 시작하신 스폰서도 상한선에 가 있으면 저도 상한선에 가고 오늘 시작하신 사람들도 상한선에서 다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 많은 사람들이 같이 부자 될수 있도록 이렇게 마케팅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애터미는 3대까지 상속이 되는데요. 우리가 상속세 하나도 없이 내 코드를 그대로 내 자녀에게 상속을 해주고 또내 손주에게 상속을 해줍니다. 애터미는 지금 현재 2조를 하고 있고요. 우리 회사는 100년 갈 회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목표가 100조.
100조를 생각하고 가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PPO, PPO가 나와서 이제 개인 쇼핑몰까지 우리에게 줘서 젊은 사람들이 앞으로 엄청나게 애터미에 몰려올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사장님들은 밀려서 정말 그야말로 상한선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짧게 짧게 그분의 니즈에 맞게 우리가 준비를 해가지고 1대1로 이 사업 설명을 해서 그분들을 사업자로 만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개할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가 몇 가지를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맞는 사업 설명을 하면 훨씬 더 그분들이 쉽게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촛불 구이를 하고 나서 스폰서에게 파트너, 그 소비자를 소개를 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제품 전달도 하지 않았고, 또 그분이 애터미에서 전혀 모르는데, 본부장님 가셔서 그분 좀 케어해 주세요. 이런 분이 있어요. 그러면 가서 얘기를 했을 때 그분이 흡수를 못 합니다. 받아들이지를 못하기 때문에 시너지가 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먼저 제품 전달을 해주시고 애터미에 대해서 조금은 알리고 나서 스폰서를 초대해서 이렇게 호일러를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 설명을 이제 스폰서를 같이 모시고 갔을 때는 팀워크로 해야 합니다. 그럴 때는 스폰서가 얘기하고 있을 때 내가 초대하신 사장님이 자꾸 끼어들어서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스폰서가 충분히 이렇게 설명할 수 있도록 옆에서 호응을 하면서 잘 듣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호일러를 많이 활용을 해야 돼요. 이렇게 내가 계속, 우리가 그분들의 소비자를 만나고 이렇게 해서 사업 설명회를 3개월 동안 한 30명 정도에게 전달을 하고 쇼트 플랜을 하게 되면 최소 5명에서 10명 정도는 사업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분들은 후속 관리를 꾸준히 하면서 그분들에게 소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소개를 받게 되면 그분들을 한번 딱 소개해주면 계속 내가 관리를 해서 내가 아는 지인처럼 관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를 계속 확장해 내려가야 우리 사업이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호일러의 법칙은 애터미에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호일러의 법칙은 우리 미국의 하버드대학교 경영대학원의 호일러 교수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칙인데요. 우리 그 교수님께서 연구를 해보니까 어떤 거를 정보를 어떤 사람에게 전달을 하려고 했을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제3자나 아니면 전문가를 활용을 했을 때 그 효과가 제일 크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아는 지인은 내가 전문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주는 정보에 많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호일러의 법칙을 많이 활용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호일러는 어떤 거냐? 이제 우리 스폰서를 말하는데 스폰서는 여기 A는 스폰서입니다. 그리고 B는 초대자, 나를 말하는 거고 C는 고객이에요. 초대받은 사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내가 먼저 뭐를 다 해보겠다고 혼자 소비자를 만나서 계속 혼자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빠르게 사업자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폰서를 활용해서 우리가 소비자를 사업자로 만드는 게 제일 현명해요.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시골에서 자랐거든요. 그래서 시골에서 자랐는데 이제 오빠를 따라서 물고기를 잡으러 갈때 냇가에 이제 따라가게 되면 고기가 어디에 많이 숨어 있어요? 큰 바위 밑에 많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바위를 오빠가 이렇게 힘이 없으니까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랬을 때 지렛대를 가지고 가서 그큰 바위에 지렛대를 딱 끼우고 척척척 이렇게 하면요. 물고기가 엄청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도 내가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그 지렛대 호일러를 써서 소비자를 사업자로 빠르게 만들 수 있고 많은 사업자를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호일러의 법칙 중에 ABC의 역할이 있습니다. A는 누구냐? 스폰서. 우리 시스템의 플러그인 100% 되어 있는 스폰서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충분히 애터미 회사 소개에 대해서 마케팅에 대해서 정확하게 풀줄 아는 스폰서를 모시고 가서 사업자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B는 난데요. 초대자. 그리고 C는 초대받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면 초대자 B예요. B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데 B는 반드시 스폰서에게 오늘 초대한 C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사람에 대한 니즈를 전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나이, 성별, 여잔지, 남잔지. 직업은 또 뭔지, 성품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거를 스폰서에게 미리 얘기를 해주면, 스폰서는 그분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사업 설명하고 어떤 미팅을 해줘서 그분을 빠르게 시스템에 앉힐까 이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보 전달을 꼭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B가 C를 모시고 올 때는 C에게 스폰서에 대한 프로모션을 정확하게 해주고 많이 이렇게 풍부하게 해줘야 됩니다. 조금 이렇게 업시켜서 얘기해도 상관없어요. 그분은 스폰서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를 소개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 스폰서님은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한 체대 앞에서 엄청나게 크게 미용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원은 몇 명을 이렇게 같이 직원을 모시고 운영을 하고 계시다가 애터미를 정보를 듣고 만나서 제품 쓰고 반했는데 지금은 애터미에서 연봉 1억 리더스 클럽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사장님을 꼭 한번 뵙고 싶어 하니까 우리 스폰서님 한번 만나주세요. 이렇게 프로모션을 하면 그분이, 그분은 정말 성공을 하셨구나. 그분도 성공했으면 나도 할수 있겠네. 그러면 한번 들어보자 하면서 길을 열고 경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효과를 훨씬 더볼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또 A인 스폰서는 파트너가 초대를 하거나 이제 나를 모시고 갈 때는 그 소중한 파트너를 어떻게든 사업자로 만들려고 그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폰서인 A는 그분을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애터미의 정보를 줘서 우리가 마케팅을 풀고 비전을 줘서 어떻게 초대를 할까 많은 연구를 해서 가야 됩니다. 그냥 가서 대충대충 하려고 하면 어때요? 끌려오나요? 아니에요. 비전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그분에 대한 정보를 받았으면 그분의 니즈에 맞게 내가 미리미리 준비해서 그분을 반드시 초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쇼트 플랜을 이제 학원 마치고 나면 어때요? 어떤 분들은 이럽니다. 스폰서님 바쁘시대요. 얼른 가야 됩니다. 하면서 막 그분을 모시고 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반드시 그 다음 미팅을 잡을 수 있도록 함께 해야 합니다. 그리고 스폰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때 끼어들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거는 다음 장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 설명을 하거나 미팅을 할때 정말 주의할 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죠? 우리 스폰서에게 소비자를 미리 우리가 카톡으로 알려서 그분이 어떤 사람이고 이런 거를 정확하게 스폰서에게 알려줘야만 합니다. 그것이 먼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스폰서 프로모션을 잘 해놔야 그분이 내 말을 경청할 수 있다. 스폰서의 말을 경청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센터로 초대를 했을 때가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초대하기가 어려울 때는 이제 밖에 나가서 스폰서를 이렇게 후일러를 써야 되는데요. 밖에 나가서 미팅을 하게 될 때는 정말 좋은 자리를 확보해야 됩니다. 조용한 장소로. 예를 들어서 커피숍을 가도 여러 군데에 내가 미리 가서 어떤 시간이 조용한지 사람이 별로 없는 시간을 선택해서 좋은 시간에 초대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제 자리도 가급적이면 어때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웅성한 자리 왔다 갔다 하는 자리보다는 벽 쪽을 바라보고 그분이 내 사업 설명이나 미팅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좋은 자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초대받은 사람을 어떤 사람들은 혼자 두고 막 자기 볼일 보러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는 틀어라. 나는 이미 다 안다 하면서 소비자만 앉혀놓으면 어때요? 그분은 불안해요. 애터미에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낯선 사람과 만나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꼭 닫고 있어요. 그런데 옆에 아는 지인이 있을 때는 어때요? 편안하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들을 수 있도록 나는 껌딱지처럼 그분 옆에 딱 앉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스폰서가 얘기할 때 같이 호응을 해주면서 맞다 맞다 이러면 이런 반응을 보여줘야 스폰서도 이게 얘기하면서 마케팅이나 아니면 사업 설명에 또 이제 미팅을 할때 신이 나서 할수 있고요. 또 듣고 있는 그 소비자도 정말 이렇게 잘 집중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런 시간들을 집중하고 몰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딴짓하지 않고 왔다 갔다 하지 말아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초대를 했을 때 카다로그나 제품을 써볼 수 있도록 먼저 줍니다. 그것 또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스폰서가 사업 설명을 하거나 미팅을 하고 있는데 카다로그를 보면서 어떤 제품이 있나 하면서 계속 뒤적뒤적 하고 있으면 스폰서가 집중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제품 한번 써보겠다고 로션 막 이렇게 손에 해서 발라보고 이렇게 하면 집중이 안 됩니다. 집중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끝나고 나서 돌아갈 때 카다로그나 제품을 챙겨주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화 또 카톡 이런 거는 반드시 내가 미팅하기 전에 무음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막 얘기하고 있는데 전화벨이 막 울리고 또 카톡 하면서 계속 울리게 되면 스폰서도 몰입하지 못하고 초대자도 집중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 굉장한 마이너스를 치게 돼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섬세하게 작은 것부터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 시간만큼은 완전히 다 몰입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작은 것 하나하나 신경 쓰고요. 또 이제 스폰서가 얘기를 하고 있을 때 내가 초대한 사람이 어떤 호응을 하고 있는지, 어느 시점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회사 소개인지, 마케팅인지 아니면 제품인지 이거를 파악해야 돼요. 그래서 어느 때더 눈이 반짝반짝 하는지 그러면 그 사람의 관심도를 알수 있습니다. 아, 이분은 마케팅에 관심 있구나 하면은 어때요? 돈이 됐으면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제품에 눈이 반짝반짝한다. 그럼 이 사람은 제품에 더 좋은 제품 쓰고 어떤 제품을 쓸까? 이런 거. 그래서 내가 그분이 어떤 시점에서 정말 호응을 하고 있는지 그런 거를 옆에서 같이 들으면서 파악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초대했을 때 그분에게 또 맞는 초대를 할수 있도록 하면 너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스폰서가 후속 미팅 했을 때 스폰서가 얘기를 할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어때요? 아유, 우리 스폰서가 조금 뭔가 부족한 것 같아. 오히려 내가 더 똑똑한 것 같아. 이래가지고 스폰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막 끼어드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 사장님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좀 부족하다 해도 스폰서가 100번 낫지, 그분은 이제 애터미에 대해서 막 알아보려고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애터미의 만큼은 우리 스폰서가 훨씬 더 낫습니다. 그래서 스폰서를 믿고
그냥 호응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대 끼어들지 마시고요. 스폰서가 주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폰서가 사업 설명도 하고 이제 추가 미팅을 다 했는데도 또 내가 씨에게 막 뭔가를 더 얘기해주고 싶어서 막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초대받은 사람은 어때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이 용량이 있어요. 받아들이는 용량이 있는데 나는 그냥 급해가지고 뭔가 더 해주고 싶어서 막 추가로 설명을 하는데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한 번에 끝낼 생각 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후속 관리하면서 뭔가를 이뤄내려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추가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시간만큼은 애터미를 위한 시간이에요. 그런데 애터미 외에 다른 얘기를 해서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애터미에 관한 것만 얘기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폰서가 얘기하고 있을 때 그분을 초대해놓고 막 자기는 전화 받으러 가고 커피 타오겠다고 또 가고 커피 마실래? 이러면서 막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이러는데요. 그러지 마시고 주변이 산만하면 안 됩니다. 그 시간만큼은 정말 집중해서 듣도록 하고 주변 환경도 깨끗하게 산만하면 어때요? 막 눈길이 다른 데로 가잖아요. 그래서 주변도 산만하지 않도록 그렇게 정리정돈을 딱 해놓고 그분이 집중할 수 있도록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팅이 끝나고 나면 저 같은 경우에도 그분에게 꼭 묻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세요? 이렇게 묻는데요. 어떤 분들은 그 궁금한 거 있으세요? 아니면 오늘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이렇게 물을 때는 그분의 마음과 생각을 관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질문을 던지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B가 막 자기가 대신해서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씨가 어떤 말을 하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씨가 할 수 있도록 그냥 듣고 있으면 됩니다. 그분이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그 생각을 읽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씨가 할 수 있도록 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스폰서가 다음 미팅 초대할 경우 내가 적극적으로 거들어주고 고객과의 약속을 내가 마무리 지어야 한다. 이때가 중요해요. 이제 B는 이때 나서는 겁니다. 그래서 스폰서가 다음 초대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C는 B는 뭐라고 하냐. 내가 친구야. 내가 같이 해줄게. 내가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내가 그 초대된 날 내가 태우러 갈게. 함께 해줄게 하면서 임팩트 있게 한마디 딱 쳐줘야 됩니다. 그때만 얘기하고 나머지는 할 필요 없어요. 조용히 있으면 돼요. 그리고 이제 헤어질 때 아까 얘기한 자료나 제품 써볼 수 있도록 카다로그 이런 것들을 챙겨서 주고요. 그리고 다음 미팅을 잡을 때는 우리가 한 가지 요일만 하루의 요일만 잡으면 안 돼요. 이제 스폰서인 제가 사장님 다음 미팅을 할 때 수요일 괜찮으세요? 이렇게 하면 그분이 아우 저 수요일날 시간이 없는데요. 약속이 잡혀 있습니다. 이러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초대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사장님, 수요일하고 금요일하고 언제 시간이 괜찮으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그분이 얘기할 거예요. 아, 제가 수요일은 미팅이 잡혀 있고 금요일은 괜찮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서 반드시 초대가 될 수 있도록 이 일 중에 하나를 택일할 수 있도록 하면 효과가 훨씬 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후원과 후속 관리가 있는데요. 우리가 후원과 후속 관리가 100으로 따졌을 때 50%를 차지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리고 만남과 초대가 25%, 사업 설명이 25%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후속 관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만날 때마다 그분에게 사업 비전을 업시켜야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계속 한 번 만나, 두 번 만나, 세 번 만나도 똑같은 제품 얘기만 한다든지 똑같은 얘기만 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만날 때마다 업을 조금씩 이게 다르게 해서 비전을 줄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품을 전달했어요. 그리고 또
뭐 사업 설명을 했어요. 이러면 48시간 이내에 꼭 가서 반드시 만나야 됩니다. 그럼 내가 제품을 전달했을 때 만났어요. 48시간 안에 만났는데 우리 제품 써보니까 어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야, 정말 좋아. 이러면 그분은 제품을 써보신 분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래요. 아, 글쎄,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써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써보지 않으신 분들은 다시 쓸수 있도록, 다시 써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고, 또 내가 화장품을 전달했는데 어떤 분들은 트러블이 났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내가 48시간 이내에 가서 빠르게 그거 후속 조치를 해줘야 돼요. 왜 트러블이 생겼는지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다시 제대로 쓸수 있도록 안내해주면 그분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설명을 했었더니 그분이 비전을 본듯 싶었는데 어때요? 집에 가서 얘기하니까 뭐 어디서 그런 다단계를 알고 와서 또 하느냐 하면서 가족들에게 총 맞는 분도 있습니다. 비전을 봤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면 다나 같은 심정이겠지 하고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빠르게 만나서 그분들에게도 후속 조치를 하면 그분들도 이렇게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전화로는 사업 설명을 하거나 애터미 정보를 주려고 하지 마시고 안부 묻고 그리고 약속만 잡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가만히 법칙 아시죠? 가서 만나서 이야기. 우리는 가만히 사업입니다. 그리고 후원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 후원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후원, 인적, 그리고 시간적, 정신적인 후원이 있는데, 물질에는 뭐가 있냐? PB 후원, 그리고 제품 후원이 있습니다. 인적 후원은 내가 아는 지인을 내 파트너 밑에 뎁스에 계속 등록해 내려가는 것 또한 우리가 후원입니다. 그리고 시간적인 후원은 내가 시간을 내서 내 파트너 손잡고 필드에 나가서 생장점을 계속 찾아 내려가는 것도 후원. 그리고 내가 또 가서 같이 사업 설명회를 해주는 것도 후원. 그리고 내가 강의를 잘하면 또 강의를 해주는 것도 후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신적인 후원은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이 누구든지 사장님들이 나가서 일을 하고 있을 때 총도 맞고 가슴이 너무너무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상담도 해주고 또 어루만져 주고 또 같이 소통도 해주고 경청도 해주고 하면서 토닥토닥 해주는 것도 정신적인 후원입니다. 애터미 사업에는 많은 후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모든 것을 아끼지 마시고 후원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시간, 거리, 횟수, 비용 이런 것들을 계산하면 안 돼요. 계산하면 후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과나무 심는 거와 똑같습니다. 애터미 사업에 어때요? 처음에 사과나무를 심었다고 해서 열매를 따먹을 수 있나요? 아니죠. 잘 가꿔야 됩니다.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잘 자랄 수 있도록 정성을 들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 3년 후에 사과가 예쁘게 빨갛게 익게 되죠. 그러면 나도 따먹고 내 자녀도 따먹고 이렇게 많은 시간 속에서 계속 따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터미 사업도 시간, 거리, 횟수, 비용 이런 것들을 아끼지 마시고 내가 투자하다 보면 스폰서, 파트너, 끈끈한 인간관계가 맺어져서 우리가 사업이 저절로 됩니다. 저절로 되고 재심 압력 또한 너무너무 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청하는 자세인데 우리가 10으로 봤을 때 입은 3, 귀는 7. 자,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너무너무 떠들어대면 파트너들은 어때요? 힘들어요. 그래서 소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서 만날 때마다 애터미, 애터미, 애터미만 하면 너무 질려요. 그래서 우리가 질문은 또 내가 설명하는 거는 3. 그리고 경청하는 거. 공감대 형성이 될수 있도록 상대방이 얘기했을 때 내가 들어주고 고개 끄덕끄덕 해주면서 공감대 형성해주고 이렇게 하면 소통이 너무너무 잘 됩니다. 그러면 애터미 사업도 너무너무 쉽게 할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경청하는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애터미 사업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나친 배려는 기회를 뺏는 행위. 이것도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분들은 너무너무 소비자한테 다 맞춰줘서 이래서 초대가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너무 배려하는 거는 그분에게 정말 많은 시간 낭비와 기회를 뺏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 80%가 내가 누군가가 나를 확 끌어줬으면 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더 집중적으로 그분들을 확 끌어야 돼요. 그래서 가보자. 내가 이렇게 잘 되고 있으니까 가보자. 시간만 좀 내줘. 하면서 시간 내는데 돈 들지 않잖아. 같이 가보자 하면서 강하게 좀 끌고 와야 돼요. 그러면 그분이 어때요? 아유, 안 가, 시간 없어 하면서도 어때요? 결국은 오면서 오히려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정말 좀더 적극적으로, 우리 사업은 정말 내가 비굴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적극적으로 하고 정말 내가 자신 있게 하면 됩니다. 우리가 결국은 어때요? 내가 제품 전달을 해서 그분들에게 제품을 알리면 결국은 그분들에게 이익을 주는 겁니다. 그동안 비싼 제품 썼는데 우리가 싸고 좋은 제품 쓸수 있도록 해줬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돈을 절약됐어요. 근데 또 사업 설명도 적극적으로 들어볼 수 있도록 우리가 초대를 해서 원데이 세미나, 석세스 세미나, 태그노 애터미 또 센터에 초대하게 되면 그분이 사업자만 만들어지면 그분의 인생을 어때요? 완전히 바꿔주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때요?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적극적으로 해서 그분을 확끌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미나 시스템 속에서 사업자가 만들어지고 시스템 소득으로 만들어지니까 그렇게 하면 너무 좋고요. 그리고 이제 뎁스를 후원해야 되는데 뎁스의 생장점은 어떤 사람을 말하냐? 내가 몸으로 뛰고 그리고 스폰서와 같이 마음을 합칠 줄 아는 사람. 몸이 움직여야 돼요. 애터미 사업을 한다 하면서 어때요? 움직이지도 않아. 그죠? 그런 사람은 사업자가 아니에요. 그냥 소비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말로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머릿속에 들어갔어. 그럼 실천을 하는 사람이 생장점입니다. 그래서 그분 밑에 계속 같이 해줘야 돼요. 같이 해주고 또 이제 우리는 팀워크 사업이기 때문에 직급을 갈 때도 함께 스폰서가 갈때 내가 같이 맞출 줄 아는 그런 파트너가 진정한 파트너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장점을 찾아서 계속 발로 뛰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생장점이 나올 때까지 계속 함께하면 되고요. 자, 나의 사업 성장보다 내 파트너의 성장을 위해서 후원한다 생각하시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또 생색내는 분이 있어요. 내 파트너 후원 가는 게 그게 생색낼 일인가요? 아닙니다. 당연히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포인트 후원도 내가 나가서 필드에 뛰는 것도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애터미 사업에서 당연한 일을 하면서 생색을 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네, 우리는 오감이 살아있기 때문에 파트너들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PV 후원할 때도 정말 좋은 마음으로. 또 제품 후원을 할 때도 정말 좋은 마음으로, 필드에 나갈 때도 정말 좋은 마음으로. 그래야 우리가 좋은 씨앗이 뿌려져야 어때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후원을 하면서 찡찡하면서 얼굴 찌푸리고 하면은 그게 좋은 씨앗이 될까요?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뭐를 해도 즐겁게 하시면 결국은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사람들이 성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파트너를 후원할 때 내가 후원하는 거에 대해서 파트너를 후원한다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나는 당연한 거, 나를 위해서 한다 생각하고 하세요. 그러면 당연한 걸 하는데 어떤 사람이 생색을 내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계속 성장해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별로 거점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센터에서 오프라인 세미나가 열리지 못해서 이제 사랑방도 만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방에서 모였을 때 아니면 이제 저희 파트너 같은 경우에는 미용실 원장님들도 되게 많습니다. 제가 미용실을 하다 보니까 파트너들이 국장도 있고 팀장도 있고 여러 명이 있는데 이제 미용실 문을 퇴근하고 난 이후에 그리고 또 이제 사무실 같은 그런 부동산 사무실 이렇게 운영하시는 투잡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런데도 많이 활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끝났을 그분들이 퇴근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 고객들 가고 나서 거기에서 우리가 제품도 써볼 수 있도록 체험도 시켜주고 그리고 마사지도 해주고 팩 같은 거 해주고 또 사업 설명도 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내 파트너를 확장시켜 내려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공의 후원 법칙이 있어요. 자,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또 정기적으로 하고 끝까지 하다 말고 이게 아니고 끝까지 언제까지? 3개월 동안. 그래서 일일 나는 하루에 3명에서 5명을 매일 만나야 되는데 이제 지역별로 묶어야 됩니다. 그래야 시간도 절약하게 되고 비용도 절약하게 돼요. 그래서 월요일은 강동, 화요일은 분당, 수요일은 뭐 강남 이렇게 지역별로 묶어가지고 3명에서 5명을 계속 매일같이 후속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그거를 일주일에 3번 정도는 만나야 돼요. 정말 제품 쓰고 완전히 애용자고 그 사람들을 정해야 됩니다. 그런 분들을 일주일에 세번 정도 만나고 조금 제품에 약간 관심은 있는데 별로 관심 이렇게 좀 떨어지는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 그리고 이제 별로 관심이 없는데 앞으로 하면 굉장히 잘할 것 같다. 이런 분들은 또더 이제 좀 빠르게 가지 마시고 시간 낭비하면 안 되니까 이제 뭐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정해놓고 가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3개월만 꾸준히 후속 관리를 하게 되면 사업자가 안 나오면 기적이에요.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호일러를 많이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후원을 하다 보면 어떻게 후원을 해야 되냐면 소비자와 사업자가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소비자만 만들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사업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제품 전달만 막 하고 자기가 시스템을 타지 않아요. 그러면 어때요? 시스템 안에서 사업자가 나오게 되고 나도 또 시스템 안에 있어야 내가 완벽한 사업자가 되는데 나부터 안 앉아 있고 초대를 못 하니까 사업자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직급을 갈때 사람이 세워져야 갈수 있는데 또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사업자만 만들러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제품 전달을 하고 하지 않고 야, 나는 비전이 세팅이 됐으니까 나는 누구누구누구 사업자로 만들 거야 하면서 사업자만 찾으러 다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소비자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직급을 가거나 아니면 내 파트너가 직급을 갔을 때 PV 후원을 반드시 스폰서가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부담을 확 느끼면서 사업을 진행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소비자도 갖고 있어야 되고 또 사업자도 시스템 안에서 반드시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를 조화를 잘 이룰 수 있는 분이 사업을 최고 잘하시는 분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임계 질량의 법칙은 우리가 계속 소비자를 많이 만들어야 씨를 많이 뿌리게 되면 어느 순간이 딱 되면 그냥 폭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우리가 소비자로 만들고 사업자로 만들면 되겠습니다. 금강 개발의 성공의 법칙은 우리가 금강을 계속 맥을 잡고 내려가는데요. 어때요? 어떤 그 금이 있는 곳을 딱 파게 되면 그 속에서 엄청난 금이 쏟아져 나옵니다. 애터미 사업도 똑같아요. 정말 인품 좋고 애터미 비전을 확실하게 본 사람, 그 사람 인맥은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 사람 인품이 좋으면 인품 좋은 사람들과 만나게 돼요. 우리는 모든 게 성향이 끼리끼리 만난다고 하잖아요. 서로 맞아야 이게 인간관계가 교류가 되기 때문에 그분이 인품 좋고 정말 마인드 좋은 사람 밑에는
그 사람들 밑에서 엄청나게 좋은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 사업자가 나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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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단식 미팅을 하고 오면 되고요. 후원은 파트너의 인심을 사는 일입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 후원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마음으로 후원을 해도 아끼지 마십시오. 소탄 대신 하지 마시고 그냥 푸짐하게 막 베풀면 파트너들은 어때요? 스폰서에 대한 감사함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도 우리 스폰서님이 저렇게 잘해주시는데 나도 뭔가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나도 제대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끼지 마시고 푸짐하게 베풀면 너무나도 좋습니다. 보면은 이제 모소대나무가 있습니다. 모소대나무는 어때요? 4년 동안 밖으로 3cm밖에 자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4년 동안 그렇게밖에 안 자라다가 4년이 지난 5년째부터는 엄청나게 빠르게 자라는데요. 4년 동안은 어떻게 하냐면 밑에 뿌리를 엄청나게 깊게 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영양분을 추출을 해요. 그리고 난 이후에 5년째 되는 해부터는 하루에 30cm가 자라고 6주 만에 15m, 그리고 15m에서 25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 쭉쭉쭉쭉 다 자라죠. 그래서 우리가 애터미 사업을 하다 보면 빨리 파트너가 나오시는 분도 있고 늦게 나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염려할 거 없어요. 반드시 나옵니다. 우리가 어때 우리 사장님들 그 고스톱 쳐보셨나요? 고스톱 쳐보면 그 하토에 48장의 그 하토가 있어요. 그런데 5강이 반드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운이 좋아서 강을 똥강을 빨리 깔 수도 있고 비강을 빨리 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밑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 강은요. 어떤 강을 애터미에서 말하냐면 정말 내 사업처럼 주도적으로 하고 목숨 걸고 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반드시 나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이런 사람을 말하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소비자, 부업, 소비자가 우리가 후속 관리에서 부업자가 되고 사업자, 완전한 빅 비즈니스라고 생각하고 내가 목숨 걸고 하는 사람을 광이라고 얘기하면 딱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5강이 앞에서 나올 수도 있고 뒤에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염려할 건 없어요. 반드시 나오기 때문에. 우리 5강이 들어있다는 건 확실히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반드시 누구에게나 나옵니다. 그래서 그 파트너, 나는 목숨 걸고 애터미를 하겠다. 정말 이 사업이 빅 비즈니스다. 이렇게 하는 사람을 나의 세븐 코어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좌측에 3명, 우측에 3명을 만들면 되는데요. 이제 내 좌측에 1명, 우측에 1명이 나오면 이런 시스템에 안 치고 그리고 세븐 코어를 계속 반복해서 할수 있도록 그걸 복제해 내려가면 됩니다. 그래서 내 좌측에 3명, 우측에 3명이 되면 나는 이제 세븐 코어가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나는 우리 사장님들이 지금 여기에 계시는 분들 중에 나는 완성이 됐다 이러신 분도 계실 것이고 나는 아직 완성이 안 됐다 이런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완성이 됐다 하면 나는 됐지만 내 지금 열심히 같이 하는 파트너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때요? 내가 더 많이 뛰어야 됩니다. 내가 더 많이 뛰면서 같이 내 파트너의 또 세븐 코어를 반드시 찾아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임페리얼을 갈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나와 함께하는 정말 목숨 걸고 빅 비즈니스다 하면서 애터미의 가치를 널리 널리 알리는 그런 파트너 세븐 코어 안에 반드시 만들고 세븐 코어를 우리가 복제해 내려가면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은 완전히 완성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애터미 사업은 너무 쉬워요. 그러면 애터미를 우리가 처음 만났습니다. 우리 정말 전문직에 있는 의사 선생님도 변호사도 자기 분야에만 전문가지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애터미를 처음 만난 우리도 어때요? 애터미의 전문가는 아니었기 때문에 애터미를 우리 시스템에 앉아서
이렇게 강의를 통해서 내가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공부하고 숙지해서 내 파트너에게 알려주고 또 같이 발로 뛰어서 복제에 내려가면 너무너무 쉬운 사업이 애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운명은 우연이 아닌 선택이다.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성취하는 것이다. 네, 우리가 애터미를 만났으면 이제 우리 인생이 반드시 터닝포인트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 정말 내가 애터미 안에서 반드시 내 인생 바꾸고 내 자녀들의 인생도 다 바꾼다, 이런 각오와 작심을 하십시오. 그래서 발로 뛰어서 우리가 다 같이 성공자가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사업 설명과 후속 관리에 대해서 아주 열정으로 강의를 해주셨는데요. 수고해 주신 김민성 본부장님께 여러분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뜨거운 강의를 정말 잘 들으셨는데, 혹시 나 오늘 좀 스피치를 한번 좀 열정으로 좀 한번 해보겠다라고 계신 분 혹시 계신가요? 자발적으로. 아, 네. 아우, 역시 멋지십니다. 네, 저기 우리 강동탑의 강혜성 사장님 마이크 여시고요. 우리 강혜성 사장님 스피치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은평구 불광동에서 애터미 사업을 부업으로 열심히 진행하고 있는 세일즈 마스터 강혜성입니다. 저는 작년에 우리 오금성 송미 팀장님으로부터 애터미를 소개를 받고 본격적으로 애터미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제품을 먼저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박한길 회장님의 경영 방침과 경영 철학을 먼저 알고, 그로 인해서 이 사업이라면 내가 해야 될것 같아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 3월에 세일즈마스터 도전을 해서 달성을 했고요. 또 7월에 세일즈마스터 유지를 했고, 또 9월에는 저 파트너 사장님 세일즈마스터 보내면서 저 역시 같이 유지했고, 11월에도 상반기에 파트너 사장님 세일즈마스터 같이 가면서 저도 세일즈마스터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하이에 속해 있는 그 회원들을 지금 깨우며 또 소비자로서의 역할과 사업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오토 세일즈에 지금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파트너 사장님들과 함께 잘 사는 삶으로 우리 김민성 본부장님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열심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 행복한 꿈을 꾸시기를 바라시겠죠? 저 역시 꿈을 위해서 애터미를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 오광이 될수 있는, 오광 중에 광이 될수 있는, 저는 팔광을 좋아합니다. 광이 될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강혜성 사장님 정말 애터미에서 정말 열정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멋진 성공하시라고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분더 모셔볼까요? 네, 한분더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홍미연 사장님 마이크 여시고요. 우리 홍미연 사장님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장안동에서 애터미 공부하면서 즐겁게 사업을 시작한 이번에 세일즈 마스터 홍미연입니다. 저희 스폰서님께서는 이제 김민성 본부장님 되시고, 그다음에 김남희 국장님, 양호 본부장님, 저희 이제 윤순홍 국장님, 직속 스폰서는 김난자 팀장님을 모시고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저는 아주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 중에 회사 동료로부터 해모임을 만나게 되어 꾸준하게 제품만 먹고 있는 중에 자주 가는 미용실 샵 김난자 팀장님께서 애터미의 비전을 알아보시고 정말 좋은 마케팅 사업이라면서 정말 가격이 싸고 품질 좋은 제품이라며 3일 동안 밤잠을 설쳐가며 알아보셨더라고요. 제품 좋은 거는 알고 있었지만 저는 솔직히 물건 파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 또한 애터미에 대해 알아보고 박한길 회장님의 강의를 들어가면서 성공자님들의 스폰서님들의 감동, 또 뭐니 뭐니 해도 저희 애터미 회사는 제품을 하나하나 애용하면서 애터미 제품이
하나하나 이제 늘어가면서 그 여러 가지 늘어가는 것을 보면 관심이 없던 저희 남편도 먹어보고 발라보면서 제품이 떨어지면 먼저 찾더라고요. 많은 제품을 애용하면서 감동이 하나하나 생겼고요. 그러면서는 접는 꿈과 목표가 생겼습니다. 시간적인 자유와 경제적인 여유를 애텀이라는 도구를 하지 않으면 안될것 같아서 본격적으로 하루하루 실천해 나가 중입니다. 나가는 중이고요. 사업을 진행하면서 중요한 세미나 100% 참여하면서 시스템 미팅 속에서 뭐 신규 소비자 구축은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하나 전해드리고 있고, 기존 소비자는 애용자를 만들기 위해 제품을 체험하게 하고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네, 전화와 만남으로 신뢰를 쌓아 나가고 있고요. 시스템 속에서 133 법칙을 실천하고 목표를 작성해서 꾸준히 반복하며 파트너에게는 집중하며 잘 안내할 수 있도록 소비자 찾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파트너의 직급 도전을 위해 몰입하겠고요. 뭐 시스템 참여와 이제 목표 작성하면서 주간 일정표 기본을 지키면서 애터미는 나만 성공하는 게 아니라 재심 합력으로 스폰서와 파트너와 같이 성공하는 길이더라고요. 확고한 목표로 꾸준히 시스템 속에서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래의 균형 잡힌 삶을 살기 위해 애터미의 끈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파트너와 직급 도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홍미연 사장님께서도 정말 애터미에 대한 아주 열정이 대단하신 것 같은데요. 애터미에서 반드시 멋진 성공하시라고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아주 대단하십니다. 네, 여러분, 공지사항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새벽 3시에 글로벌 탑 영어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오후 1시 30분에 중국 지사 주최 온라인 세미나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내일 저녁 9시 30분에는 탑센터 통합 중국어가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맞아. 그리고 또 9시 30분에 태국 줌 세미나가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 날이죠. 28일 날, 오토 판매사 도전 코스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시스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셔서 꼭 성공하시길 응원합니다. 네, 마무리로 성공고를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여시고요. 성공고는 된다, 된다, 꼭 된다. 애터미 화이팅! 이렇게 하시겠습니다. 네, 마이크를 예. 열어주시고요. 성공고 준비! 야, 성공고 시작! 된다.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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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